안녕하세요. 화이의 올키드 스토리 화이입니다. 11월 말이 되면요. 난초들한테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바로 잎이 막 떨어지는데 하엽이진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경우가 있고 이게 비정상적인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은 문제가 없고 어떤 것은 정상적인지 어떤 것은 문제가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바닥에다가 물도 좀 주고 있고 그리고 공기순환 팬도 방금 돌아가기 시작해가지고 네 조금 시끄러운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코 왔냐? 사과 먹니? 코코 아이고 사과 먹고 있어요.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자 그러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선 보시면요 이런 류의 난초들을 덴드로비움 속의 난초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나라 속곡들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보시면 건강하게 자라던 줄기가 이렇게 마르는 듯한 느낌이 있고 이렇게 잎이 막 우수수 떨어져요. 벌써 뭐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또 잎이 마르다 보면요 이렇게 꺼멓게 뭔가 병증 같은 것도 막 보이기 시작해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덴드로비움 속의 난초들은 우리나라 속곡도 그렇지만 이런 동남아시아 열대지방에 사는 난초들조차 가을 겨울이 되면 하엽이 져요. 즉 잎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동남아시아의 난초들도 사실 베트남 북부지방이나 이 난초들이 살아가는 지역이 겨울 되면은 영하까지는 안 가지만 당연히 한 3도에서부터 어떨 때는 눈이 오는 시기도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난초들이 열대지방의 난초이지만 높은 위도에 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잎을 떨궈서요 자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왜 식물들 가로수 같은 거 보면은 가을 되면은 잎을 떨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식물들은 겨울철 동사되지 않도록 이런 방비를 한답니다. 보면 이런 아필럼들도 잎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마르고 있죠. 되게 정상적인 상태예요. 이렇게 잎이 마르고 나면은 이렇게 잎이 떨어진 마디 반대편 요쪽편 잎이 있죠. 여기 보면 잎이 있고 이 반대편 마디에서 꽃들이 열린답니다. 잎이 나고 잎이 없는 쪽 잎의 반대편 마디 있죠. 여기에서 네 꽃이 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덴드로비움 중에서 지금 온실 환경이 한 야간에 한 15도 정도까지는 제가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유지하고 있는데 좀 저지대 난초들 같은 경우는 저런 높은 지방에 살아서 좀 추운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계속 높은 게 자생지가 그렇잖아요. 높은 환경이 유지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난초들은 덴드로비움 속이라도 야간 온도가 한 13도 정도 되기 때문에 서리가 내린다든가 그리고 냉해를 입을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류의 난초들은 보시면 잎이 조금 덜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이 녀석도 한국에 오면은 바로 가을부터 잎이 우수수 떨어지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속곡들 한번 보여줄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속곡들도 덴드로비움인데 덴드로비움 모닐리폼이라고 하거든요. 자 보시면 이런 류의 난초들이죠. 이런 류의 난초들을 우리나라 덴드로비움인데 이런 류의 난초들이 잎이 떨어지지 않고 겨울에도 있다? 그 말은 여러분들 베란다 환경이나 키우시는 환경이 좀 높다라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지금 바깥에 있었으면 은행나무라든가 단풍나무 잎이 다 떨어졌죠 지금쯤? 얘도 마찬가지예요. 잎을 말려서 잎을 떨져요. 밖에서 키우면. 그러나 겨울 보내기 위해서. 그러나 온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다른 어이구 개구리가 아직까지 개구리 바깥에 있었으면 동면했을 건데 요 녀석. 예. 아직까지 온실이 따뜻하다 보니까 개구리가 아직 동면을 하지 않고 있네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어디 있지? 예. 아이고. 그렇게요. 똑같은 현상이랍니다. 개구리가 동면을 아직 하지 않고 열심히 먹이 활동을 온실 안에서 하는 것처럼 키우시는 환경이 온도가 높으면 잎을 떨주지 않고 키우시는 온도가 낮으면 잎을 떨주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난초라도 위도가 높은 지역에 사는 난초들은 잎을 빨리 좀 떨구고요. 그리고 저지대의 난초들, 항상 온도가 높은 데서 있던 난초들이 여러분들 환경이 온도가 높다면 떨줄 이유가 없잖아요. 아직까지 살만하네 하고 잎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난초들 중에서, 가을 되면 원래 잎을 좀 떨주는 그런 속의 난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카틀레아들은 카틀레아 속이라고 해요. 카틀레아 속에 이런 왈케리아나들, 그리고 저런 노빌리올들 저쪽에 있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근데 기타나는 아닌데 사실 루덴마니아라든가 뭐 갑자기 퍼뜩 생각이 안 나는데 펄시발리아나라든가 여기에 뭐 등등등 이러한 것들은 원종 난초라고 합니다. 카틀레아 속에 루덴마니아 원종, 카틀레아 속에 루덴마니아 펄시발리아나 원종, 카틀레아 속에 왈케리아나 원종 이렇게 되는 거랍니다. 저기 꽃을 피어 있는 녀석들처럼요. 그런데 이런 애들 있죠. 우리나라 카랑새, 즉 새우란 지색란 쪽이, 우리나라 지색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죠? 땅바닥에서 자라다가 겨울 되면은 잎을 대부분 떨주는데 안 떨주는 애들도 있어요. 우리나라 출랑 같은 애들, 걔네들은 잎을 떨줘도 안 떨줘도 되는 지역이나 그런 환경에 사는데, 잎이 이렇게 원래 넓었던 애들 있죠. 이렇게 잎이 좀 넓게 자라는 애들, 출란보다 우리나라 애들도 이렇게 생긴 비슷한 것이 새우난이 있는데, 그런 애들이라든가 아니면 대표적으로 많이 키워지는 난초들 중에 이런 카타세툼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얘 뭐지? 크로웰시아나. 네, 크로웰시아나라든가 이런 식으로 아래뚱에 벌브가 이렇게 굵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잎이 조금 넓게 관엽처럼 자라는 애들은 겨울 되면은 이렇게 낙엽칠 준비를 한답니다. 네, 정상적인 상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꽃을 보기 위해서는 한 가지 팁이 있어요. 잎이 떨어졌다고 내년에 무조건 꽃이 하지 않아요. 난초들이 꽃을 피울 수 있는 벌브가 되어야지만 꽃이 온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자라가지고 벌브가 꽃 피울 수 있는 사이즈까지 큼지막하게 자라야지만 꽃이 와요. 이런 크로웰시아나라든가 카타세툼이라든가 얼핏 관엽처럼 생긴 난초들도 그 속에 구근이죠? 네. 알뿌리 같은 이런, 이거는 뿌리 구근이 아니고 사실은 줄기예요. 이 줄기가 비대해져서 굵어야지만 꽃이 온답니다. 그러니까 잎이 떨어지고 나서도 물을 너무 말리지 말고 어느 정도 물 관리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좌우간 그런 종마다 어떤 물 관리를 해서 난초의 줄기를 비대하게 계속 유지할 것인가, 그래서 꽃을 풍성하게 피워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소개하고, 이런 난초들 중에 잎이 이렇게 관엽 같은 것들은 이렇게 원래 하엽이 진다. 또 이런 게 있어요. 한번 보실게요. 자, 제가 키우는 것 중에 이런 거 리카스테라고 하는데, 이런 리카스테 멕시코 쪽 중남미 쪽 난초예요. 얼핏 보면 되게 관엽 같죠, 이런 거. 이런 리카스테라든가 아니면 이런 애들요. 자고간 뭔가 좀 관엽 같은 느낌인데라고 하는데, 뿌리가 아니 줄기가 되게 이렇게 굵게 성장이, 이렇게 발달이 잘돼 있는 애들 있죠. 이렇게 줄기가 굵게 발달되는 애들은 이렇게 하엽이 져요. 그래서 보시면 잎이 없는 게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 이거는 작년에 꽃 폈던 녀석, 작년 벌브, 그리고 저작년 벌브, 그 다음에 3년 전 벌브, 이런 식으로 해마다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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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 다시, 이게 겨울 동안 잎이 떨어지고 나면 꽃이 피고 다시 여기에서 굵은 벌브가 하나 또 생겨올 거예요. 괜찮으시겠죠? 네. 그 다음에는 하엽을 지는데, 잎이 떨어지는데 정상적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잎이 떨주는 녀석들이 아닌데 잎이 떨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 같은 경우 관엽 같은데, 겨울에도 꽃 잎이 관엽 같은 잎을 하고 있지만 겨울에도 잎이 떨주는 종이 아니에요. 그런데 분갈이가 됐다라든가 아니면 지금 가을에 신화가 이렇게 왕성하게 나서 얘가 지금 분갈이가 돼가지고 뿌리가 물이나 영양분을 이 싹을 키울 만큼 충분히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면, 난초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이전에 있는 오래된 잎부터 영양을 소진하고 잎이 영양을 소진을 다 하고 나면 이 줄기를 말려서 신화를 키운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잎이 떨주는 종이 아닌데 뭔가 우리 난초, 내 난초에 잎이 이렇게 노랗게 될 때는 분갈이를 했거나 아니면 분갈이를 하지 않았는데 이렇다 하면은, 네, 안쪽에 뿌리가 상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은 분갈이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어요. 제가 처음에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카틀레아류들, 왈케리아나인데, 왈케리아나 카틀레아 같은 경우에도 품종, 그러니까 개체 하나하나에마다 특성들이, 개인 차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꼭 같이 키워도 좀 유독 약한 녀석들이 있어요. 유독 약한 거라고 하면은 주로 변이가 일어난 개체들이 좀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왈케리아나 꽃은 붉게 피어나거든요. 붉게 피어나는데 그것이 색소가 없는 알바 스타일, 그러니까 흰색 꽃이 피우는 개체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뭔가 좀 집에서 키우면 좀 약해요. 잎을 잘 떨궈요. 보시면 네, 제가 베란다에서 키울 때 잎 없던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뿐만 아니라도 제법 이런 경우가 제법 있답니다. 그리고 변이가 온 애들이에요. 뭐 물방울 개체라든가 그런 거죠. 드랍이라고 하는데 그런 물방울 개체라든가 그런 개체들은 하엽을 잘 지운답니다. 약해서. 네, 그러니까 그 약하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싹을 키우고 꽃이 피어날 때 겨울철에 싹과 잎이 꽃이 이렇게 피어나는데 그거가 뿌리가 풍성하지 못하고 그리고 뿌리가 많지 않아서 싹과 꽃을 피우는데 힘이 딸릴 경우에는 잎을 떨주고 그 다음에 예, 옛날 오래된 잎의 줄기를 양분을 앞으로 밀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아직 목이 정상적이지 않아 갖고 제가 말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양해 바라겠습니다.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 되게 오래됐는데도 보면 비교적 뿌리가 많지 않죠, 여러분? 얘가 좀 태생이 좀 이런 것 같아요. 진짜 오래된 왈케리아나인데 뭔가 병이 있는지 좀 뿌리가 풍성하게 자라지 못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꼭 보면 뭔가 좀 상태가 안 좋으면 이렇게 하엽이 지고 그 다음에 뭔가 싹이 나려고 할 때 이런 얘를 키우기 위해서 얘를 포기하고 좀 병약한 애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애들은 좀 특별 관리가 필요하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잎이 떨주는 경우가 잎 떨주는 게 잎을 떨줘야 되는 난초가 아닌데 떨주는 경우는 바로 온도가 너무 낮아서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카틀레아 왈케리아나 중에 약간 고온 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노빌리올 품종인데 노빌리올 중에서도 이런 아말리에 개체라들은 좀 온도가 고온을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잖아요. 그러면은 하엽을 지우거나 아니면 잎 색깔이 약간 우중충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얘 우중충이 경상도 사투리인가? 여러분 느낌 아시죠? 우중충. 얘 뭔가 산뜻하지 못하고 우중충해요. 그러면서 하엽을 지는 경우가 있는데 뭔가 잎 색깔이 우중충하다. 뭔가 쨍하지 못하다. 그러면요. 온도를 조금 더 높은 곳에서 키울 필요가 있답니다. 그러면요. 잎이 그러지 않으면 잎이 우르륵 겨울 동안에 다 떨어져서 볼품 없어지는 경우가 있답니다. 아, 또 하나 있는데 바로 너무나 강한 빛을 봤을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보시면 햇볕이 카메라 방향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얘는 괜찮은데 얘는 아직까지 좀 약한 개체인지 이렇게 햇볕 받는 이쪽은 보세요. 확실히 차이 나죠? 잎에 가려져 있던 부분은 초록색인데 햇볕을 직방으로 봤던 데는 떴죠? 이게 조금 상태가 오래되면요. 엽록소가 파괴돼서 이 잎이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위치 이동을 조금 하면은 다시 초록빛이 살아납니다. 빛이 조금 없는 대로. 괜찮으시겠죠? 오늘은 한 번씩 처음 키우시는 거나 아니면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 하엽이 진다, 그러니까 잎이 갑자기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정상적인 경우가 있고 비정상적인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난초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 내가 키우는 난초가 어떤 데 살아가는 난초이기 때문에 내 환경에서는 지금 이게 정상이다, 비정상이다라를 판단하시고 거기에 맞게 조금씩 위치 변경을 시켜주든가 환경 변화를 조금씩 줘서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가드닝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 영상을 올려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길잡이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 화이였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 아, 코코 빠이빠이 한번 하자. 빠이빠이 안 하겠지. 여기 지금 물 뚫어 나가지고 있는데 얘를 지나갔는데 슉. 코코 안녕해. 코코 안녕. 안녕하세요 하고 빠이빠이 해 코코. 네. 제가 들어가도 될 정도의 어마무시한 새장이에요. 본가에 있던 새장. 네, 그러면 다음에 정말 좋은 내용으로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